솔로몬의 노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를 제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강의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하고 또 주석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해서, 그래서 좀 미뤄졌었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로 해서 제가 솔로몬의 노래 주석서를 구할 수가 있었고, 비록 한글화 되진 않고 영문이지만은, 필요한 주석들을 찾았기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솔로몬의 노래를 주석하고 싶었던 이유는, 강의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의 라우디케아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제도교회 애들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증거하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함이 있고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에서 이 식어진 라오디케아, 미지근한 라오디케아인들의 마음을 일깨울 수 있는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복음서와 또 은혜복음과 이런 곳에 있지만, 사도바울의 은혜복음에도 다 있지만, 구약에서도 우리가 확실한 그런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강해하는 이 솔로몬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믿었던 사람의 경우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경우에 그가 잃어버린 첫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계기가 주어져야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먼저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 솔로몬의 노래의 한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문에서 제가 그 카페에 올린 글의 서문에서 밝혔지만, 이 솔로몬의 노래는 다른 어떤 성경글보다도 저자에 대한 논란,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에 대한 논란이 다소 있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란은 왜 나온 것이냐? 여기 제목 자체는 분명히 솔로몬의 노래 1장 1절에 근거한 것인데, 솔로몬이 작곡한 노래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노래들 중의 노래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노래다. 이 솔로몬은 잠언도 지었고 노래도 지었었는데, 솔로몬의 잠언들은 이제 지혜서로 남아 있지만은 잠언과 전도서로 남아 있지만, 솔로몬의 노래는 솔로몬의 노래라는 이 한편으로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실 더 많이 지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당시에 당대의 위대한 작곡가였으며 시인이었다. 구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윗이 시인이면서 작곡을 했듯이 솔로몬도 그런 재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사랑의 노래인 것은 분명한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노래에서 육신적인 사랑만 취해서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특별히 심리학자들, 예전에 그 프로이드라든가 융이라든가 하는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자들도,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도 성경을 인용하고 난 것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용하기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육신적인 구절을 끄집어내서 그걸 육신적인 사람들한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는 부부 생활의 참고서적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요. 근데 모든 성경이 항상 그렇지만은 표면적인 메시지 안에 숨겨진 그런 예표들, 모형들, 그림자들, 이런 소위 말해 그런 숨겨진 메타포들이 항상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는 성경 공부인 것이에요.
그런 숨겨진 메시지를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그래서 자기들이 거짓말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노래에도 숨겨진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도, 구약 시대의 관점으로 보자면은 다 파악하기가 힘든 것인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는 아직 교회라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계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 본문에 신약 교회에 대한 어떤 예표적인 메시지들이 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 당시로서는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고 사도 바울이 은혜 복음을 계시하면서 그때부터 이 구약 성경은 우리 그 안에 숨겨진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아니라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노래에는 우리 신약 교회의 휴거에 대한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이 솔로몬의 노래에 대해서 품은 어리석은 생각이 무엇인가,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요. 이 솔로몬의 노래의 주인공을 셋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왕이 있고 어떤 남자 목동이 있으며 목동 소녀가 있다. 근데 목동 소녀와 목동 남자는 연인이고 그들의 사이에 왕이 끼어들어서 이 여인을 유혹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인은 잠시 유혹되어서 왕과 왕에게로 갔다가 다시 자기 애인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소위 뭐 전형적인 삼각관계의 틀이죠. 현대 멜로드라마에서 많이 쓰는 삼각관계. 그것을 이 솔로몬의 노래에다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런 메시지를 찾으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인데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기서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은 하나님을 뜻하고 또 왕은 동시에 목자이기도 한 것이에요. 네, 다윗이 목자였었고 목동이고 목자였었으며 또 다윗의 아들인 이 압살롬도 목자였었다. 자,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선한 목자로서, 성경 전체적으로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동시에 왕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각관계가 아니라,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은 여기서 배경, 등장인물인 것이지, 어떤 삼각관계의 주인공도 아니고, 여인과 목자인 왕 사이에 끼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여인은 확실히, 이 왕의 신부인,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왕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이전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지만 이 여인들은 아, 그 처녀들은 예수님과 혼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과 구별된 교회가 여기 따로 나온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1장 1절부터 이번 시간에는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노래들 중의 노래니 이는 솔로몬의 노래라. 그로 그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이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음이니이다. 노래들 중의 노래니. 이것은 가장 뛰어난 노래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뛰어난 노래가 무엇입니까? 오페라, 예, 멋진 발성하는 오페라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대중음악 가수들이 그런 뽑아내는 서정적인 가락을 말하는 것인가, 뭐 트로트를 말하는 것인가, 어떤 민요를 말하는 것인가. 근데 뛰어난 노래는 사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부르는 찬송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노래들 중에 노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노래는 노래들 중에 노래인 것이에요. 여기서 솔로몬의 노래가 말하는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뛰어난 노래라고 하는 이유는 솔로몬의 노래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지 어떤 익명의 왕이나 그런 이름 모를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노래로 끝난 것이라면 우리 가장 뛰어난 노래가 될 수는 없겠죠.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뛰어난 노래라고 할 때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모든 세상 문학 작품들, 소위 로맨스 소설 같은 것들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따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부터 그러한 모형들을 따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높이 평가해주는 그런 문학 작품들,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지, 트리스탄과 이졸데라든지 이런 노래들도 결국 성경에서 모형들을 따간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등장하는데 순수한 여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신분이 높은 고귀한 왕이나 왕자가 등장하고 또이 여인이 어떤 흉악한 궤계에 빠져서 위기에 처하면은 이 왕자님이 나서서 자기 뭐 생명을 희생하는 식으로 해서 여인을 구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인을 구한다.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결혼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방식의 연애담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자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남자를 높이 평가하고 또 그런 남자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고귀한 여인을 또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속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학 작품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성경에 나오니까는 성경은 종교책이기 때문에 종교서적이기 때문에 이 소설보다 딱딱하다고 생각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인데 우리가 볼적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뭐 TV쇼에 나온 것인지 소설이나 영화든지 간에 전부 성경에서 카피한 것입니다. 카피한 것은 항상 본체보다는 더 열악한 것이에요. 기왕이면은 원전을 보는 것이 낫지 카피본을 볼 필요가 없죠. 성경에 이미 다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솔로몬의 노래라 저자가 밝혀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개가 넘는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그렇게 나오지만은 알려진 노래로는 솔로몬의 노래 한 편이 있는 것이요. 이한 편의 노래인 것이죠. 근데 1000개 이상 지었으면 참 많이 지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무슨 노래들 그렇게 많이 지었을까요? 아마 그가 배교하고 우상 숭배로 돌이킨 그때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았을 때, 믿음이 아직 좋았을 그때 지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노래를 즐기고 노래를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침묵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래서 입을 열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 그래서 또 입을 열고, 기도로 또 입을 열고,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지내는 크리스찬은 없는 것이요. 그런 생활을 즐길 수는 없는 것이요.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의 구속주를 노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주교인들은 마리아를 노래하는 것 같지만은, 실은 그것은 그 죽은 우상에 대한 그런 죽은 찬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바 성모 몽소 승천이라 마리아가 몸이 부활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뭐 그렇게 주장하는데 실제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 마리아는 하늘 여왕도 아닌 것이요. 그들이 찬양하는 대상은 틀렸고 여자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양은 전적으로 거부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슬프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슬픈 가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에는 그래서 힘이 있고, 세상 노래들, 세상 사랑 노래들처럼 그렇게 뭐 구슬프고, 뭐 구성지고 구슬프고, 애련하고 애잔하고 그런 노래가 아닌 것이에요. 뭐, 애잔한 사랑 노래 하면은 대표적으로 아일랜드 민요 같은 것들 있죠. 아주 서정적이고 좋긴 한데, 우리가 보면은 이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카톨릭 국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노래들은 다 그런 것이에요. 서정적이고 애잔하고 그런데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것이에요. 사람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노래라. 2절. 그로 그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이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이다. 이제 입맞춤이라는 주제하고 포도주보다 나음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본문을 보셨으면은 본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한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입맞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또는 뭐 서양 사람들만 그런 것도 아니라 문화에 따라서 다른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런 게좀 아니지만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 법이 있는 것이요. 라틴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어디서 왔냐 하면은 이것도 성경에서 온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족들끼리도 입맞춤으로 인사를 한 것이 있고 창세기에. 그리고 진짜로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하는 입맞춤이 있으면 또 그런 부정하고 그런 부정한 여인이 남자를 꾀기 위해서 하는 입맞춤도 있다. 잠언 7장 13절. 이것은 영적으로는 타락한 거짓 기독교를 말하는 것인데 그들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그런 입맞춤이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의 입맞추는 것은 종교 행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종교 행위에 로마 카톨릭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마리아상이나 뭐 성자상이나 이런 거를 천사상이나 만들어 놓고 그냥 쳐다보고 감상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쓰다듬고 만지고 마치 뭐 무슨 부적처럼 쓰다듬고 만지고 입맞추는 것이요. 사람이 하는 일들이 하는 짓들이 종교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은 없고 성경에 있는 것을 어떻게 다 표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마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긴 하지만 성경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맞춤이 있으며 이제 성도들의 입맞춤, 신약 성도들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팔때 입맞춤으로 팔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이 그 신도들에게 받는 입맞춤과 같은 것입니다. 위선적인 입맞춤이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섬길 때 그분 예수님을 절대 복종하고 그분을 숭앙한다는 표시로 발에 입맞추는 손에 입맞추는 의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그 교황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교황의 키스와는 상관이 없고 복종의 표시로 하는 신하나 백성이 왕에게 복종의 표시로 하는 키스 입맞춤인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예외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럼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신부, 교회는 전체적으로 주님이 한 신부이죠. 그러면 신부된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어떤 입맞춤이 있는가? 그러면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표, 유형이 되는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 죄 많은 여인이 나와서 향유를 붓고 입맞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그 죄인들이, 이방 죄인들이 주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그 입맞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받는 입맞춤도 있는 것이요.
숭배 의식이죠. 그것도 역시. 예,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봤는데, 왜그 라크만 박사가 짐승의 표라는 책에서 그리고 계시록 주석에서 왜 짐승의 표가 키스마크 또는 그 표범의 얼룩무늬하고 닮았는가 그걸 설명하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그게 성경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카인의 표부터 그러했었고, 전부 이방 종교에는 자기들 신에게, 자기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입맞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이스카리옷이 거기에 그러한 사탄적인 입맞춤에 방점을 찍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표를 남기려고 했던 것이요. 표범의 표를 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 알면서 그 적그리스도인 유다 이스카리옷을 쫓아내지었고 알면서 데리고 계셨죠. 왜냐하면은 그 자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인 유다 이스카리옷을 통해서 주님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자가 나서서 주님을 팔아넘기는 악역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수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내려가서 멸망의 천사 아폴루온으로 있는데 나중에 다시 올라와서 활동하게끔 또 남겨놓으신, 그의 때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입맞춤은 세상의 것과도 같지 않고, 그런 관습적인 것도 아니면, 우리는 저주받은 죄인들이 구속받은 그 은혜를 감사드림으로써 주님께 입맞추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왜 포도주보다 나음이니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가? 포도주는 여기서 왜 들어왔는가 하면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며 그 포도주는 단지 술을 마셔도 된다, 마시지 마라 하는 그런 교리로서 우리가 1차적으로 말하지만은 성경에는 더 깊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성경에서 포도와 포도주, 포도원 뭐 이런 의미들을 깊은 것을 알아야 이 말씀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표면적인 것부터 말하자면은 성경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일반적인 교리로서 포도주를 멀리하라, 독주를 멀리하라, 마시지 마라라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리가 있죠. 이를테면 생피를 마시지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생피를 뭐 마시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또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와서 뭐 수혈을 받지 말라 하는 교리로 발전을 시켰죠. 근데 그거는 억지 해석을 한 것이고 어쨌든 사람의 피를 왜 먹지 말라고 했는가? 피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포도는 지중해에서 나는 그 포도는 우리 한국에서 나는 그 포도보다 훨씬 더 진하죠. 예, 붉은, 더, 짜면 더 붉은 즙이 나오고, 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라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사람 자체, 또 사람 안에 있는 그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는 붉은 피를 가지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만일에, 아담과 이브가, 어떤 인종이었는지 모르지만은 피가 없었기 때문에 천사들과 같이 희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피가 들어왔죠. 이 아담이 원래는 붉은 진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붉은색이었을 수도 있지만 피는 없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브는 그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취해진 그 이브는 분명히 눈처럼 하얀 신부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상적인 신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였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리고 피가 들어와서 예, 불그스레해진 것이죠. 그래서 쭉 내려와서 이 포도주가 노아를 타락해 만들었고 그리고 한참 뒤에 가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고 술은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자들에게 줄지어다. 그가 마시고 자기 빈곤함을 잊으며 자기 가련함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잠언 31장 6, 7절에 말씀이 있고, 또 잠언 31장 4절에도 술을 마시는 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니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영적인 교훈으로 또는 교리로 우리한테 적용 가능한 말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솔로몬이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에게 명한 그것 이상으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또는 그 어떤 말씀하시는 명령들을 이 교리들을 자의적으로 취함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술 마시지 마라 하는 것이 교리가 아니다. 단지 교훈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입니다. 물론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하는 것이 구원과 상관 있는 교리는 당연히 아닌데, 그렇다고 해도 성경이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구약시대 수많은까지는 아니라도 많은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을 했었고 또는 실족할 뻔했었던 것입니다. 삼손 같은 사람도 영웅 호걸이 그렇다고 여자와 술을 좋아하다가 여러 번 패망할 뻔하고 결국에는 완전히 패망했던 것입니다. 술은 많은 의인들을 넘어뜨린 그런 마귀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 정말로 약으로 어쩌다가 접하게 되는 것 이상으로 스스로 찾아서 술을 마시고 다닌다면 그것은 성경의 직접적인 명령과 직접적인 말씀에 나온 명령들을 거부하는 그런 패역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술을 취하지 말라, 적당히 마시라 하는 말씀이 나왔다고 사기를,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예,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한 한심한 얘기를 할 경우에는 또 성경으로 대답해 줘야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이 바로 그 논란이 되는 말씀이라는 얘기인데,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사람들이 자기 나름 생각하는 술 취함이라는 게다 다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술 취함이라는 것은 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정상적인 사고를 흔들어 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술이란 건 항상 그런 것이에요. 조금만 들어가도 사람의 기분을 들뜨게 하고 동요시키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고 헛된 생각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은 생각이, 사고가 해방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기분이 붕 뜨는 것을 느끼려고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사실.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유쾌한 행위가 아니라, 예, 그게 맛이 있어서 뭐 유쾌한 행위라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걸 마시고 나서 생각이 느슨해지고, 예, 그게 천방지축이 되고, 예, 어리광대 같이 되고 하는 것을 즐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즐기려고 찾는 것이니까는 결국 그렇게 될 때까지 사람은 마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미 술잔을 들고 내가 취해야겠다, 그러한 기분을 만끽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술잔을 든 사람은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끊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요. 만약 그 전에 아주 초인적인 절제력으로 딱 끊어버, 아니, 한 모금 마시다가 딱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뭐그 사람은 성경의 이 말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에 적용을 안 받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기려고 더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만한 얘기라는 것이요. 술 취하지 마라를 취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예 마시지 말라는 얘기냐, 로 가지고 논란하는 것은 쓸데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안 마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술에 대해 어떤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 목사 디모데에게 바울이 스승으로서 하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런 충고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래서 이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약들이 시중에 있는 것입니다.
적재한이 있는 것입니다. 알코올 성분들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런 면에서 참 세심하게 우리한테 말씀해 놓은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럼 약도 먹지 말라는 얘기냐? 약도 쓰지 말라는 얘기냐? 옛날에도 그랬었습니다. 포도주를 가지고 약에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알코올 성분이 두루 약으로서 유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이요. 그런 것까지 거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은 즐기려고 마시는 게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쓰는 것입니다. 치료 목적으로 이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걸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들이붓고 만취하지는 않죠. 약을 그 정도로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이걸 또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 억지를 부린다는 얘기입니다. 아, 취하지 말라는 것이지. 뭐 그럼 약도 쓰지 말라는 것이냐? 그러니까는 적당히 마셔도 된다라고 결론을 미리 가져가는 것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술안 마시는 사람이 더 의로운 사람이고 술 마시는 사람들은 모두 더러운 죄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질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을 갖춘다는 얘기입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술에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자기가 직접 해보면 아는 것이요. 술에 만취한 상태로 한번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해보지도 않고 될것 같이 억지를 부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해보지도 않은 일을, 검증되지도 않은 일을 되는 것 같이 억지를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술에 대한 문제는 그렇다. 지나치게 위선적으로 정죄하는 식으로 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타락하게끔 빌미를 주는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술 얘기가 그렇고. 3절에, 당신의 좋은 향유 내음으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 놓은 향유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자, 향유 내음이 나왔는데, 향유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원래 뿌리는 향수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요. 향수는 그 상표가 중요하죠. 이름 모를 뭐 개인이 조제한 향수를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은 가격을 주고 사지는 않습니다. 아주 전통 있는 유명한 향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람들은 상표를 믿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름이 중요한데, 주님의 향유 내음은 어떠한 내음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었지만은 사실 향수라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신다면은 생각을 조금 달리할 것입니다. 예전에 그 수백 년 전에 사람들은 그렇게 물이 흔하지가 않아서 자주 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런 유럽 같은 경우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골에 살고 이렇게 물이 흔한 데서는 자주 씻지만은 이렇게 물이 흔하지 않은 데서는 자주 못 씻으니까는 그 귀족들도 몸을 씻는 대신에 몸에 그 대신에 그 향수를 늘상 뿌리고 다녔던 것이에요. 그런 악취를 그 몸에서 나는 악취를 중화시키려고 향수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궁정 같은 데서 향수가 많이 사용되고 또 프랑스가 향수가 발전했죠. 사람들이 더럽게 다니고 안 씻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결국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고 여러분한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육신의 사망의 향기를 능가하고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향기가 있습니다. 사망의 향기가 있고 즉 육신의 향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에서 나는 썩은 내가 나는 것이요. 실제 몸에서 나는 안 씻어서 나는 그 냄새가 아니라 사망의 몸에서 나는 육신의 죄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간증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간증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이나 행동이나 설교나 무엇이든지 들을 때 거기서 육신의 향기를 먼저 맡게 되면 그 사람은 간증이 실패한 사람인 것이요. 그래서 향수라는 것은, 향유라는 것은 그 뿌린 사람을 자체가 아니라 그 향유 자체에서 나는 냄새가 그 사람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희생은 마치 우리한테 향수 한 병을 갖다 주고 우리 몸에 뿌리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적에 우리는 향수를 갖게 된 것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은 향수라는 것, 향유이며 향수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렇게 병아리 모이 같이 조금씩 이렇게 스프레이 뿌리는 그런 향수가 아닌 것이요. 부으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쫙 뿌리는 그런 향수인 것입니다. 아끼지 말고 뿌려라 하는 것이요. 뿌리면 또 주기 때문에 뿌리는 것입니다. 들이붓는 것이요. 주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셨죠. 그 마르다의 누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그녀가 주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그집 전체가 향유 냄새로 가득 찰 정도로 부었던 것입니다. 엄청나게 그 뭐지? 향기가 강했기 때문에 온 집을 채울 정도였던 것이죠. 그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아낌없이 주님께 그것을 향유를 붓는다는 결심의 표명, 확실한 결단의 표명으로서 옥합을 깨버린 것이요.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녀의 과감한 행동, 결단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분적인 헌신, 단계적인 헌신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만큼 해드리면은 이것만큼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한테 갚아주시고, 그럼 나는 하나님께 조금 더 헌신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마리아 같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성도를 들어 쓰시고 그의 이름을 또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의 표시를 주님께서는 이 향유를 주님께 붓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이 또 향유이기도 한 것이요. 옥합이며 주님이 향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은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부수어서 우리한테 우리를 구속하신 것과 같은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주님의 이름은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쏟아놓은 향유라는 것은 마리아를 연상케 하면서 또 예수님이기도 하다는 얘기였습니다. 둘째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자, 2절에서는 아직 처녀들이 없다가 3절에 이제 처녀들이 나왔는데, 처녀들은 분명히 여기서 왕과 신부 사이에 있는 그런 끼어드는 존재도 아니고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처녀들일까? 그리고 예루살렘의 처녀들인가? 예루살렘의 딸들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기 때문에, 그 처녀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아닌 것이요.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에는 최소 세 가지 유형의 대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 즉 예수 그리스도이고, 두 번째가 그의 몸된 신부인 한 처녀, 한 아내인 그 교회이고, 세 번째로 처녀들이라고 하는 그룹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셋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셋이 섞이는 경우는 없는 것이요. 처녀들이 아내가 되거나 아내가 처녀가 되거나 그렇게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녀들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은 솔로몬이 일부 다처주의자이기 때문에 많은 아내들을 취향과하고 관련시키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처녀들이 솔로몬과 결혼을 했는지 그런 것은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솔로몬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사실 이방의 수많은
그런 이방 출신 여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처첩으로 삼았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의 딸들은 그 솔로몬의 처첩이 아닌 것이에요. 이들은 말 그대로 히브리어로 알마가 처녀죠. 그 그리스 말로는 파르테논이고 파르테노스고. 그래서 이 처녀라는 말은 항상 불변이다. 그것은 육체적인 정결을 말하는 처녀라는 뜻입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존중하는 것은 뭐든지 다 바꿔버리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녀라는 것도 다른 말로 뭐 젊은 여자라고 바꾼다든지 해서 성경의 예언적인 의미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교회 시대 사람의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환란 시대의 처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정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벌써 이 예언의 주제를 하나 다루기 시작했기 때문에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의 노래의 주제는 대체 무엇입니까? 교회와 예수님 의 그런 사랑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왜 여기에 처녀들이라거나 환난 성도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대체 이 솔로몬의 노래는 누구에게 보라고, 누구에 대해서 쓴 것이냐? 당연히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교회를, 즉 우리 이방인 성도들한테 주는 말씀인 것은, 1차적으로 주는 말씀인 것은 맞는데, 환난 성도들도 그런 제3의 등장인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관련은 있습니다. 관련이 있고, 적어도 그런 들러리 처녀로서는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 4절에, 나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이 나를 그의 방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기억하리이다. 정직한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자, 4절은 여러모로 말할 것이 많은 구절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 나를 이끌어 주소서. 자, 이 문구는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교리로 말씀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구원받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주시고 부르심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 콜링에 응답하고 복음에 순종하면은 거기서 성립이 되는 것이죠. 먼저 부르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음을 알려주셔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셔서 우리를 초청하는 일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제 발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시켜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겠죠. 예, 우리 죄인들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초청하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예, 초청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셔야 된다는 것이요. 근데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끌어 주시라고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순되는 말이 아닌 것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는 사람 안에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구원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 그두 가지가 서로 교차되면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요.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초청만 있어서도 안 되고, 초청 없는 응답만 있지도 않은 것이요. 예. 그 때문에 구원은 선물이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둘중 하나가 빠졌다든지 하면은, 선물 주고받는 행위가 성립이 안 되죠.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라 라는 응답이 나오게 되죠. 만일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은 또 우리가 부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바랄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은 두 번째 단계로 나갈 수가 없었겠죠. 즉그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다. 믿는다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즉 헌신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응답할지 어떨지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아멘이라고 하든지 거부를 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구원받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요. 심지어는 그 죄인이 자기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그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불가해한 어떤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인도하는 게 있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렇지는 않죠. 구원받은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끝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를 하시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쨌든 출발 지점으로 와야만 되는 것이에요. 출발 지점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그 출발 지점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예수 믿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갈보리 십자가라는 출발 지점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지, 그를 하늘나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그런 불가사의한 방법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칼빈주의는 거짓말이다. 그런 그 칼빈주의 강령 가운데서 이리스터블 그레이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네 번째 강령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은혜는 저항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없다고 하면은 이런 사절에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다라는 자발적인 고백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 사람의 결심의 표명인 것이죠. 강요받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 달려오지 않으면은 네 다리를 꺾어놓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 나라는 사람 자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스스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나를 그의 방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자, 이 구절이 휴거와 분명히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라크만의 주석 성경에 보면은 이거는 환난 후 휴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6절이나 계시록 14장 4절에 환난 성도, 유대인 환난 성도의 휴거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을 시킵니다. 여기 방들이라고, 체인버, 방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하늘에 있는 은밀한 처소들을 말하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휴거를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단지 환난 성도의 휴거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도 같이 언급한 것일 수가, 중복해서 언급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자, 우리가 따라가리다 하는 것이 3절에 이 처녀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를 영적인 적용을 해서 이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우리로서 주님을 따라가리다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만일에 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각 개인이라고 보더라도 환난절 휴거의 유형에 맞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라는 것은 환난절 휴거에 휴거된 그리스도인, 환난 후 휴거 때 휴거된 그 환난 시대의 성도들, 이들을 합쳐서 우리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가지 환난 후 휴거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기억하리다. 포도주 이야기는 했지만은 반복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은,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사랑은 술과 관련이 있죠. 술과 무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술 마시고 말을 하더라도 용기를 내서 하고, 술 마시고 객기를 부리고, 술 마시고 자기 감정을 발산하고, 이런 것이 하나의 고착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화라고 볼수 있겠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이런 걸잘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사랑의 관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밋밋한 상태에서 받아들이기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이렇게 주사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는 술 비슷한 것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뭐가 이렇게 알딸딸하게 된 상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가짜 성령 세례인 것이에요. 세례도 아니라 침례도 아닌 세례라고 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집회에 가서 알딸딸해지게 만드는 그런 뭐 방언이라든지 뭐 이상한 행위들을 하죠. 신비적인 것들을 하다가 결국에 이게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알딸딸해진 상태에서 성령이 막 쏟아 부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도 사람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몽롱한 상태에서
사기수를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기적으로 믿는 체 하려는 것이요. 자, 그런 것은 거짓말일 뿐이다. 거짓을 낳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맨정신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요. 여러분은 반드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정상적으로 되었는가? 내가 맨정신으로 내 온전한 이성과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생각으로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내 죄를 주님께 맡기고 시인하고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점검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나 하는 것을 분명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안 그렇게 안 했다고 하면은 얼렁뚱땅 넘어갔고 감정에 휩싸여서 어떻게 얼렁뚱땅 했었다고 하면은 비록 그내 믿음이 확고하다 할지라도 한번 재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참이술 문제 자체만은 또 문제가 되지만은 이 세상에는 그 사람들 자체가 품성이 사람들 자체가 죄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정신을 흐리는 것들을 쓰는 것이에요. 마귀가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주고 또이 종교인들이 사람들한테 그런 수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행위들을 시키고 행위들을 강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맨정신으로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업라이트 정신 이그 정직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적으로 말해서 그 사기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정직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고 이러한 구약적인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부정직하게 돈을 번다든지 육신을 더럽힌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창녀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구약적인 기준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들이 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왜그 복음서에서 세리와 창녀들이 그렇게 멸시를 받았는가 하는 거를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창녀들은 멸시를 받긴 하지만 세리에 해당하는 오늘날의 세리에 해당하는 것은 뭐 세무사라든지 뭐 세금 관련 세무국에 일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국가의 공무원들이죠. 그 사람들이 왜 멸시를 받겠습니까? 물론 뭐그당어이 주님 당시에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충성하기 때문에 그런 매국노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죄인으로 취급했다는 것또 다른 문제란 얘기죠. 돈을 만지고 이게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래서 죄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부당하게 돈을 벌고 이득을 챙기고 해서 죄인이었던 것이요. 그것이 구약적인 죄인이다. 정직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런 일들을 안 하는 자들이 정직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직하다는 얘기를, 정직한 자라는 얘기를, 업라이트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적용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라이처스하게 살고, 업라이트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살면 좋죠. 그렇게 살면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적으로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바울은 일부러 그런 말을 안 썼을까요? 항상 보면 거짓 종교인들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성경의 조그마한 틈도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순이라는 것을 갖고 나와가지고 거짓 교리로 확 크게 만들어서 퍼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순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말을 퍼뜨린 것이요. 그래서 만일에 사도 바울이 구약적인 의인하고 우리하고 같다고 했으면은 당장의 율법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뒤집어 엎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지금도 구약식으로 행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바울이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적어도 여기서 정직한 자들이라는 것은 구약적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또 환난 시대에 믿음과 동시에 의가 있어야 되는 행위의 의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4절에 그의 방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는 말씀을 환난 성도의 휴거와 1차적으로 관련을 시켰던 것이에요. 자, 이유가 그렇고 5절에 내가 거머도 오너의 예루살렘의 딸들아 케달의 장막들처럼 솔로몬의 휘장들처럼 나는 아름다우니라. 내가 거머도 흥미로운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검은 것은 아름답다라는
신빙성 없는 구호를 신뢰하고 있는 것이요. 예전 십수년 전에, 수십년 전까지는 아니고 십수년 전에 크레파스, 이 아이들이 쓰는 크레파스에는 살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동양인의 기준으로 말해서 살색이죠. 예, 서양 사람 기준으로 하면 살색은 흰색이 돼야 되는데, 우리 기준이니까 약간 옐로우가 들어간 그 살색이었던 것이요. 근데 지금은 그 말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바꿨어요. 왜 바꿨느냐? 인종차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다문화 하니까는 인종차별이라고 해가지고, 살색깔은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한데, 왜 이게 노란색만 살색이냐? 해가지고, 살색을, 크레파스를 이름을 바꿔버린 것이요. 참 어리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검어도 피부가 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가 검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시커멓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죠. 분명히 그 외모가 검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인종적인 편견이나 흑백 인종 차별이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그대로인 것이요. 이 여인이 말하고, 그러니까 이 처녀가, 이 신부인 처녀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검다. 그러면서,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자, 예루살렘의 딸들 중에 하나가 아닌 검은 여인인 것이요. 예, 검은 것은 함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 여인은 함 계통의 검은 여인인 것입니다. 케달의 장막들처럼, 솔로몬의 휘장들처럼 나는 아름다우니라. 자, 솔로몬의 휘장들. 그것이 성전의 궁궐의 휘장이든 간에, 그 휘장들은 그 빛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해서 검은색 실로 짜는데, 케달의 장막들 같은 경우에는 염소 털로 짜는 것이요. 케달의 염소들 아주 이 검은색을 잘, 그런 검은색 실을 잘 만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케달의 염소들의 털을 가지고 이 장막, 그 베두인들이, 사막 유목민들이 자기들의 그 장막에도 쓰고, 자기들 처소 장막에도 쓰고, 또 이스라엘의 성막에도 염소털이 쓰였던 것이요. 왜냐하면 완전히 이 암실처럼, 그 시커먼 암실처럼 빛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성막은 외부 빛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썼던 것입니다. 이 케달의 장막들처럼, 예, 근데 검은색 자체가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 이 다른 색들하고 같이 조합을 해보면은 아름다운 게 느껴지죠. 이 성막이. 이제 검어도 나는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사실 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 뭔가 얼룩진 것이 있다. 뭔가 죄가 있다. 검다는 것은 좋은 뜻으로 쓰는 말은 아닌데, 예, 그러나 아름다우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검지만 매력적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여인들은, 검은 것은 아름답다는 말이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부러 살을 태우고 다니죠. 이 검은술에 한 것이 건강색이다 해가지고 선탠을 하고 일부러 살을 막 태우는 것이요. 사실 사람이 적당히 태우는 건 좋지만은 인위적으로 선탠해서 살을 태우고 하면은 피부암도 생길 수 있고, 사실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닌데, 왜 검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했을까요? 이 흑인 그런 시민운동, 그런 흑인 인종차별 폐지 주장한 사람들이 그런 운동하면서 하는 소리가 검은 것은 아름답다. 근데 그들은 접속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죠. 검지만 아름답다. 검지만 아름답다. 이게 원래 5절에서 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를 살짝 바꿔서 사탄이 말씀을 조금 왜곡해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만드는 것 비슷하게, 검은 것은 아름답다 해버린 것이요. 예,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예, 흰 것도 아름답고, 예, 노란색도 아름답고, 그리고 검은색,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피부 색깔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는, 흰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는, 검은 것도 아름답다, 예, 하면 될 것을, 검은 것은 아름답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잘못된 자부심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인데, 원래 흑인들은 자기들의 위치가 있습니다. 종이고 섬기는 위치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저주받은 것인데,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방법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주에 가까운 것이 이 검은 피부를 가진 하미 족속들인데, 그들은 단지 저주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주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들은 노아 때부터, 노아와 그세 아들 때부터 저주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의 자손들이 만드는 종교들은 전부 다 실패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래 존속된 것도 없습니다. 종교들은 사실 전부 다 오래 존속된 것은 전부 다 샘으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함이나 야펫에서 나온 종교들은 그 순수한 종교로 남아있지는 못하고 다 철학이 되든지 아니면 미신이 되어버리든지 완전한 그런 토속 미신이 되어버린지 해서 다 변질되고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샘의 종교들은 유대교든 크리스찬이든 또 모슬렘이든 간에 모슬렘은 사실 이 함과 샘이 짬뽕이 된 것이지만은 짬뽕이 됐다 해도 샘이 요소가 있으니까는 이 성경을 카피했기 때문에 이런 존속된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 함의 족속들은 자기들의 그 잘못된 자부심, 우리가 최고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자기들이 파멸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 인권 운동을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비슷한 나쁜 결말을 맞았던 것이에요. 저 유명한 남아프리카 인권 운동을 한 넬슨 만델라가 있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소원을 이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죠. 한국에도 평생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는데 만델라도 비슷하게 했던 것이요. 노벨상도 받고 했는데 나라는 말을 먹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국제공산주의자로서 그 기존 사회 질서를 뒤집어 엎으면은 더 나은 세상이 온다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강도들이 날뛰게 됐던 것입니다. 살인범과 강도들이 날뛰는 세상을 만든 것이요. 자, 흑인들은 분명히 그 위에 머리가 되는 존재로서 백인이 있든지 황인이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실제적 권위로서는 백인들이 그들을 통제해야 되고 영적인 권위로서는 황인종들, 샘족들이 나서서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다스려 줘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지 이 함족들은 안정이 되는 것인데. 자기들이 이그 물리적인 그 영적인 머리가 되어 버리니까는 말아먹은 것입니다. 자, 6절에 햇볕이 내게 내리쬐므로 내가 검게 되었다고 나를 흘겨보지 말라. 내 어머니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았으나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이 여인은 함의 여인이기도 한데. 단지 그 햇볕 때문에, 햇볕 때문만으로 검게 된 것도 아니고, 또 피부색 자체 때문에 검은 것만도 아닙니다. 원래도 흑인 계통이고, 거기다 야외에서 해를 받으면서 햇빛을 받으면서 노동을 했기 때문에 더 검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을 풀어야 된다고, 또 예표는 예표로 봐야 된다고, 솔로몬하고 요셉하고 또 보아스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했던 모세 그리고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과 결혼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후대 왕 유대 왕이 된그 르호보암도 암몬 여인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보아스 얘기는 지금 했었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전부 이스라엘 왕의 계보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가문들은 전부 저주받은 가문들인 것이요. 롯의 계열의 가문들은 전부 저주받았는데 거기서 나온 여인들이 저주받은 집안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영예로운 왕의 계보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도 남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인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갖고 그런 이방의 가장 낮은 여인들을 쓰셨겠죠. 그런
당연히 구원받을 이방인들, 지금 그런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교회로서 형성된 그 이방인들이 그런 천한 낮은 신분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재탄생했다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구약시대의 여인, 그죄 많은 여인들을, 그러니까 죄 많은 민족들에서 나온 여인들을 모형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집트 사람들도 아주 검은 사람들은 아니었고 거무스레 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다큐멘터리나 영화나 이런 걸 보더라도 완전 머리가 뽀글뽀글하고, 그러니까 레게 머리라고 할수 있는 그런 뽀글머리를 하고 피부도 완전히 이게 석탄같이 시커멓고, 얼마나 시커멓냐면은 이게 눈하고 입하고 이거 가지고 얼굴 윤곽이 구분될 정도로, 그래서 눈 감고 있으면은, 눈 감고 입 닫고 있으면 얼굴이 그냥 시커멓죠. 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부 이남에 사는 그런 완전 시커먼스들이 있는 것이요. 시커먼스들은 니그로라고 그러죠. 니그로. 예, 니그로가 욕 비슷하게 되는데, 니거, 니거 하면서, 미국에서 니거라고 하면은 욕이 되는데, 사실 그거는 완전 시커먼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부 아프리카 이북의 북아프리카 쪽에 사는 사람들, 특히 이 이집트 쪽에 사는 사람들은 좀 살결이 거무스레한 정도인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왜 생겼을까요? 뭐 그거의 내력은 자세히 모르지만은 어쨌든 혈통이 섞인 거하고도 관련이 있겠고, 예, 이집트 사람들은 원래 동양이나 그 약해 계열하고 혼혈이 많이 됐으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집트 계통의 피부가 약간 거무스레한 사람들은 완전 시커먼스들을 멸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라비아나 이쪽에 그 완전 이란 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눈이 파랗고 완전히 야펫 계열의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들도 모슬렘인 것이요. 이라크 쪽은 가면은 거기도 이집트 비슷하게 좀 섞여 있고, 이렇게 그래서 거무스레한 이게 브라운색까지 나는 사람들이고, 완전 블랙인 사람들은 이 서부 아프리카나 이 남아 중부 남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서로 계통이 좀 다릅니다. 함은 함인데, 예. 그래서 그 주로 흑인 노예다, 흑인 노예로 사고 팔고 하는 대상이었던 사람들은 그런 완전 니그로들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좀 사람 비슷하게 안 보이고 그러니까는, 미개해 보이니까는 저건 짐승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집트인들도 노예로 삼았고, 나중에 이 모슬렘들도 아프리카에서 노예 무역을 많이 했었고, 뭐 나중에 양키들이나 영국 사람들도 했었다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그런 니그로들이 미국에 가서 지금 정착한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미국에서 제2의 인종이었다가 지금은 제3인종으로 밀려났다든가, 그래서 제2인종은 지금 미국에서 라틴 계열, 스페니쉬 계열이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열은 밀려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터줏대감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마틴 루터 킹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인권 해방 운동, 인권 해방의 기수인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흑인들은 샘과 야펫에게 복종해야지 번영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게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정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검게 되었다고 흘겨보지 말라. 자, 흘겨본다. 분명히 이 파라오의 딸인 것은 분명한데, 이 여인이 솔로몬의 아내이며 파로의 딸인 것은 분명한데, 솔로몬과 결혼하기 전의 상태가 이랬다는 얘기겠죠. 결혼한 후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좀이 신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어머니 자녀들이라는 말을 볼때이 아버지는 왕이 아닐 수도 현직 파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멸시를 받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이집트라는 사회가 그렇습니다. 특징이 어떠냐면은 오시리스 이시스에 관한 신화가 있는데, 그래서 그 그리스 종 아니 그러니까
그리스가 아니라 저기 이집트 종교는 약간 모계 중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에서 여자들의 파워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모세 때에도 그 왕의 딸이 공주가 이 히브리인 아이를 입양해서 키웠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 쪽의 계열을 별로 따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뭐그 혼혈을 그렇게 문제시하지도 않는 편이고 오히려 장려하죠. 왜냐하면은 그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 내려갔을 때도 사라를 그렇게 뺏으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피부색과 관련된 것이 있었고 혼혈을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종계량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인종계량이라고 하면은 사실 나치스를 많이 생각을 하고 또는 그 진화론과도 연관시키는데 맞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틀러 같은 생각과 그런 실행을 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집단 학살을 하고 강물에 던져서 죽이고 여자들은 이게 그 이집트 아이들을 낳게 해가지고 인종계량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전에 했던 거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 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의 딸인 이 여인은 그 부계가 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자녀들이 그것을 알고 멸시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는 그거를 막아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있거나 신경을 못 쓰거나 그런 상태에서 이런 자녀들이 이런 왕따를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 왕따가 맞죠. 그래서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신데렐라 이야기도 분석해 보면 이거는 결국에 왕따로 자라난 아이가 한순간에 공주가 되는 얘기죠. 어떻게 공주가 될수 있었는가? 왕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은 그냥 멸시받는 왕따로 남다가 끝났겠죠. 왕자가 나타나서 공주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신분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데렐라 이야기라면은 여자들이 그런 꿈 같은 신분 상승의 이야기다 해서 드라마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게 결국 어디서 왔냐 하는 얘기입니다. 신데렐라 스토리가 어디서 왔죠? 이솝 우화에서 왔습니까? 아니면은 고대의 다른 무슨 신화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죠. 혹시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전부 다그 스토리 줄기들은 이렇게 솔로몬의 노래 같은 성경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요. 한 가지 신데렐라 이야기와 이 구절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신데렐라는 계모였죠. 어머니가 스텝마더였습니다. 스텝마더인데 여기서는 스텝파더고 어머니는 진짜 엄마인 것이요. 그 계모가 사실 더 이게 괴롭히는데. 아버지가 계부인 것은 좀 그나마 좀 낫다고 볼수 있나. 근데 자녀들이 나서 가지고 핍박을 하니까는 계모를 대신한 것이요. 자녀들이 그 악역을 대신한 것이죠. 뭐 여기 어머니가 뭘 한다 만다 언급이 안된거 보니까 이 어머니는 일찍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기가 더 흥미진진한데. 자, 어쨌든 소설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 역사였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실제 이런 일이 솔로몬의 아내 중에 이런 여인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집트 여인인데 이런 말하자면 좀 기구하다면 기구하고 좀 어렵게 살다가 솔로몬의 아내가 되어서 온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았으나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어떤 포도원을 지켰다는 얘기인지는 안 나오지만은 이 여인이 자기 포도원을 지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지기라는 것은 자기 포도원을 가진 포도원지기라는 것은 꽤 괜찮은 신분이라는 얘기, 괜찮은 그런 처지라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소작 비슷하게 남의 포도원 봐주고 있는 것이요. 다른 자녀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멸시를 많이 받는 처지인 것이죠. 그런데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역사기는 하되 성경에서
이 파라오의 딸의 그런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짐작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끝나는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거나, 또는 우리들 자체가 포도원이라거나 포도 열매라든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너희들과 함께 마실 때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포도하고 교회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요.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그 비유적인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신약 교회에 대해서 계시를 주실 적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실 적에, 거기에는 교회가 포도나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올리브 나무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참 올리브 나무에 돌 올리브 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은 것으로 설명할지언정 포도나무를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땅의 이스라엘의 그런 고유화된 상징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왕국의 고유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국화는 그 샤론의 꽃, 그 무궁화이고, 그 나무는 올리브 나무이고, 또이 포도나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중해 포도의 주산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국가 상징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리고 좀더이 6절을 영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이 노한 자녀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고, 이 시기 지시를 받는 이 여인은 아마도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말, 당연히 여기서는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비교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즉 유대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된 것을 질투하고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즉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은, 복음을 회방하는 유대인들이 그런 행위와 같은 비유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해석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6절까지 강의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는 한 번에 많은 분량씩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함축적이고, 다소 은유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교리적인 것, 역사적인 것, 또 일부 역사적인 사실들, 교리적인 것들, 예언적인 것들을 다 이야기하자면은, 구절 바이 구절로 얘기하자면은 길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박한 박사의 주석도 이런 구절 구절들을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에 많이 나가지는 못한다 하는 말씀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1장 나머지로 할수 있으면 1장 끝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이거는 여러분이, 이 강의는 결정판이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은 여러분이 사실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그걸 찾아야 되지, 결정판이 있다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도교회에서는 이 솔로몬의 노래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 거기까지는 잘 하는데, 여기서 예언적인 거를 못 찾죠. 도무지 못 찾는 것이에요. 휴거 같은 거는, 뭐 교회의 휴거는 꿈도 못 꾸는 것입니다. 그냥 성도들의 영적 적용, 거기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는 예언적인 의미를 항상 강조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